안녕하십니까. 뉴욕 타임스로 읽는 윤영무의 세상 읽기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매일 책한 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자에는 대중음악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달고 Listening for America, The Great American Songbook from Gershwin to Sondheim.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인 악보, 거시윈에서 손더하임까지 미국의 귀 기울이기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롭 카필러우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거시윈이라는 분은 1898년에서 19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한 40을 못 사시고 빨리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만든 I Got Rhythm 에서부터 손더하임, 그러니까 이분은 1930년생입니다. 손더하임의 Sand in the Crowns까지 미국인의 깃전에 자주 맴도는 32개 곡을 선정해서 이 곡들이 시대 정신에, 그 미국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위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잘 모르는데 음악이 제명이라서 I Got Rhythm하고 Sand in the Crowns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즘 저는 제이플라라는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소개받고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보통 외국 노래만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이플라. 이름이 정화인데 정화에 제이자하고 플라워 할때꽃 화자 써서 그냥 제이플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음치입니다. 음악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영어로 바꿔서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역에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My first vow that has been blown away.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We promise to meet in front of 안동 station of the first snow season. 새벽부터 내린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heavy snow from early morning overspread by knee. 안 오는지 못 오는지 오지 않는 사람아. Could not be nor should not to come. She didn't show up over there.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My mind is ruined like as a heartbreak.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In the midnight at 안동 스테이션 혹시 압니까? 이게 영어로 부르면 돌아오지 않는 그녀가 올지도 모르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만약 노래를 정말 잘한다면 우리나라 노래를 영어로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